11조 찬반 논란.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방인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에서 11조는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교단과 한국 교회에서 아직 십일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처음 전해질 무렵 미국 선교사들의 지도로 십일조와 금주, 금년, 새벽기도 등이 시작되어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왔으며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이단인 것처럼 여겨지게까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십일조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금주, 금연, 새벽기도 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십일조를 왜 해야 할까요? 국가의 20% 전후의 세금을 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십일조는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교인의 10% 정도가 십일조를 온전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의 교인들은 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함으로 양심의 가책만 받고 있는 실태인 것이지요. 헌금의 원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써 드리는 것입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손을 오므려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오늘날 적용해 보면 기독교인들이 최선을 다해 힘써 드리는 예물이 십일조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하는 십일조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힘써 내가 드릴 수 있는 십일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예물을 바쳤다고 책망하기보다는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까요? 대형 교회는 많은 헌금이 들어오므로 십일조가 아니라도 목사 월급은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는 그나마 적은 성도들이 정성으로 힘써 드리는 십일조가 있어서 목사의 월급이 나가는 교회도 많음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십일조의 사용처는 첫째가 레위인들의 생계비입니다. 레위인들은 받은 십일조에서 다시 십일조를 하여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됩니다. 또 다음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십일조의 용도도 첫째는 전임 사역자들의 월급으로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나 전도사 등 전임 사역자들의 월급이 최우선으로 지급되게 하는 것이 십일조의 첫째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십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도 보물을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 쌓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십일조를 드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돌려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